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이 다들 많이 키우시고 이뻐하시는 아이죠. 연화 바이솔입니다. 연꽃 닮았다고 해서 연화 바이솔이라고. 또 많이들 좋아하셔요. 여기 자리가 겨울 동안 진짜 죽은 듯이 이렇게 지내더니 또 봄이 왔다고 이렇게 새순들을 쑥쑥 내기 시작해요. 새순 저 진짜 너무 딱 붙어가지고 정말 죽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났죠. 요 새순들 요게 요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예로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어요. 또 이대로 두면 또 잎이 또 떨어져서 또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씩 떼서 옆에 여유 공간에 이렇게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얘들이 말라서 또 제대로 못 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게 키울 수도 있는데 이때에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여기 또 한가득 또 자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뜯은 자리에서 또 얘들이 또 자구를 생성하죠. 이렇게 벌써 잎이 이렇게 마른 이렇게 힘없이 마른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떼버리고 이렇게 꽂아두면 무한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떼서 잎이 중간에 벌써 많이 녹아버리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떼서 놓으면은 일부 녹아버려도 또 애들이 또 다른 자구들을 많이 내주니까 보험 같은 성격으로 이런 아이들도 정말 실같이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얘들이 다 하나의 모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붙어 있으면 이 엄마가 힘들겠죠. 그냥 손만 대도 두둑 떨어져요. 이런 아이들을 어느 정도 짧게 떼고, 그리고 또 엄청 이어 사이에서 자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꽂아두면 돼요. 너무 많은 자구들이 달려 있으면 엄마가 힘들고, 또 자구를 떼서 또 늘리는 의미로서 이렇게 심어주기만 하면,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그 저절로 끊어진 애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좀큰 아이들 위주로 해서 심어주면 애들 여름에 저 일부 녹아버린다 해도 작년에도 그냥 비다 맞았거든요. 여기 화분에서 이렇게 잘라져가 있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시면 이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아가들을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정말 얘들은 진짜 번식하면 끝내주는 아이들이에요. 또 녹아버리기도 하지만은 녹아버리는 만큼 애들이 잘 자라요. 햇빛만 좋으면. 베란다 같은 데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대 아니면 얘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요. 저도 키워봤고요. 결국은 동생네 정원으로 다 들고 왔습니다. 바이설들은 저는 아예 베란다에서 키울 생각을 안 합니다. 거리대 또 복잡한데 또 바이설까지 내놓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얘들 이렇게. 이렇게 이름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이 엄청 건강하게 이쁘게 이렇게 늘어지면서 잘 자랄 거예요. 요거 작년에 진짜 겨울동 월동 겨울에 진짜 얘들이
부잘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애들이 힘이 없이 그냥 이런 거는 다른 데다가 옮겨주면 애들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줘서 이렇게 애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죠. 뿌리를 살짝이만 묻어줘도 애들이 다 하나하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얹히다시피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따로 또 심어주면 자구에 자구에요. 자구에 자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우리 애들은 심어줘요. 다른 데 옮겨주거나 하면 여보세요.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자구가 달려가지고 옆에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어요. 여기 공간을 좀 주는 의미에서 애들은 따로 다른 화분에다 심을게요. 여기도 보면은 너무너무 막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있어요. 촘촘하게 들어있으면 애들이 자라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잎들도 이렇게 너무 촘촘해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여기서 녹아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위주로 해주면 애들이 잘 자라요. 요거 놔두고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살짝 떼서 다른 쪽으로 옮겨줄게요. 이것만 해도 여기는 분이 넘쳐날 정도가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바위솔입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풀 같은 아이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부서진 화분에다 이렇게 바위솔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란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